시민 여러분, 애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열TV, 인사이트TV 공동방송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독님 오셨습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등의 대문호, 조정래 소설가님하고 이름이 같아서 큰 이득을 보고 계신 분이죠. 위대한 작품인데요. 영화 귀환과 서리꾼의 감독, 조정래 감독님이 초원 다시 부른 노래라는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 사회운동, 노동운동과 관련된 지금 80년 5.18에 대해서 서울의 봄, 행복의 나라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걸 계승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 노동운동이나 영화는 없는데 그 영화를 정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올 말 내년 초에 개봉 예정인데 그 이야기도 하고 먼저 조정래 감독님부터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영화하는 감독 조정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최영석 대표님도 한 소리 하고 또 소리극도 하고 음악극도 하고 최근에는 또 영화 배우로 데뷔를 시켜주셔가지고 아 이번 초원에 나오시죠? 처음, 네. 예. 소리하는 최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저도 이번에 초원에 출연했습니다. 악역은 아니고요? 아니 그 말하면 안 되죠. 아, 예. 오, 저 제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거 접니까? 네, 경비원이네. 네. 경비원이라요. 경찰서장입니다. 아, 근데 나중에 편집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아무튼 배부르고 짜증나고 뭔가 약간 코믹한 경찰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 힘을 줬어요, 제가. 네네네. 좀 탐욕스러운. 야, 이 백골단 나오네. 네. 백골단하고 저하고 친해요. 네. 아, 감독님도 나오네. 아. 자, 그럼 감독님. 네. 귀향은 많이 봤어요. 한 500만 보셨죠. 네네. 소리 58만 명. 아, 400만 가까이 봤고. 네네네. 그다음에 근데 그 IPTV라 이런 데 다 갔기 때문에 그렇죠. TV에서도 굉장히 했잖아요. 굉장히 막 3일째 때도 하고 그러니까 네네. 실제는 1000만 명 넘게 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소리꾼은 그 정도 그냥 못 했죠. 상은 참 많이 받았는데. 딱 그때 코로나가 딱 겹치면서 그러면서 좀 안타깝게 좀 많은 분들이 보진 못해도 그래도 굉장히 뭐 좀 평점도 높고 그리고 지금도 상영회가 계속 잡히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나 어떤 귀향부터 시작했던 그 여정에서 이 총원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꼭 한 번은 저 소장님을 영화에서 좀 모시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걱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오늘 소장님이 계속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서로 연기를 너무 잘해 주셔서 아이고 저한테는 너무 고마우신 분이시기도 하고 예전에 귀향도 그렇고 광대소리꾼도 굉장히 뭐 상영회도 열어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제가 빚진 자로서 또 이렇게 또 출연까지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리고요. 일단 초원 영화 네. 어떤 영화인지 또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지금 찍었는지 그다음 우리가 좀 모금도 해야 되죠. 후반 네. 후반작업 모금 네. 그 이야기를 좀 브리핑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영화 초원 다시 부르는 노래는 1990년대 초에 민중가요 동아리, 대학교 동아리 들꽃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는 그런 대학교 동아리라든가 그런 학생회에서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연대를 많이 했고 그것을 이제 노학연대라고 해서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게 뜨겁게 그 노동자와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했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굉장히 밝지만 또 묵직한 어떤 주제를 안고 있는 그런 영화이고요. 영화 내내 굉장히 밝게 즐겁게 이제 하지만 또 그 안에 담고 있는 노동운동의 현실들이 돌이켜봤을 때 그 당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고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정말 쟁취하기는 힘들었던 민주주의가 이렇게 굉장히 처참하게 부서질 수 있다라는 요즘의 작품의 현실을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제목을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가 영화를 굉장히 어렵게 후원 1000명이 넘는 후원분들과 그리고 또 뜻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17일반 돈을 또 모아서 귀향 때처럼 촬영을 잘 진행을 했고 현재는 후반 작업을 위해서 지금 다시 또 모금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지난주에 제 SNS랑 유튜브에 티저 영상을 올렸는데 순식간에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후원금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영화 함께 해주셨던 투자 또 그다음에 후원자분들 사전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후반 작업 엔딩 크레딧에 기재되는 그 후원금을 또 보내주신 많은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영화 스틸컷이라나요? 장면 하나들 네.
거기 보니까 우리 박철민 배우님도 보이고 옛날 아. 민주대머리 기억나시죠? 네네네. 영화 배우가 전에는 실제 이분이 우리 노학년대 현장에서 사회를 보고 네네네. 꽃다지 같은 연극을 하던 분인데 그 다음에 김동완 배우도 보이는데 그래도 네네. 아무래도 이제 영화하면 누가 나오느냐 네네네. 줄거리라든지 한번 감독님께서 네네. 주요 배역들 주요 배우님들 네네.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는데 네네. 좀 흥미롭게 주요 배역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경찰서장 역할을 했던 안진걸 서장님 아이고 안진걸 서장님의 불꽃 연기를 극장에서 봐주시기 바라고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이번에 주인공 역할을 맡으신 박철민 배우님께서 굉장히 큰 역을 맡아주셨고 얼마나 고심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영화를 출연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요. 김동완 배우님이라든가 또 심영탁 배우님, 김영웅 배우님 같은 그런 굉장히 이름 있는 네. 지금 소위 말해서 시나리오가 이렇게 쌓여있는 이 배우님들도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번에 또 뜻있는 연기를 함께 해주시고요. 대학생 역을 맡았던 친구들은 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직접 다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했는데 예, 굉장히 연기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저는 좋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2회차, 3회차 정도에 이제 박재민 선배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신 네. 거예요. 야, 이 영화 너무 뜨겁게 연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 스태프들이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밖에 받지 않으면서 함께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무엇보다도 고퀄리티로 촬영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저예산 장편 독립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잘 찍혀서 나왔고요. 이제 티저 영상 이제 나온 거를 저희가 이제 유튜브 링크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이걸 보고 김동완 배우님이 저한테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보고 이거 이 영화 너무 잘 될 것 같다. 응원한다. 당신이 뭐 이렇게 도와줄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하라는 얘기도 하고 또 후시 녹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얘기도 해줘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런 거잖아요. 진짜 동아리가 주인공이야. 한 동아리. 맞아요. 조그만한 네, 어떤 동아리 대학가. 네. 그분들끼리 농활도 가고 맞아요. 학습도 하고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뭐 정이 들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노동자들 파업하는 현장에 도움도 주러 그렇습니다. 가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네. 일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중래의 영화는 또 귀향하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 좀 아프게 그렸고 또 광대소리꾼 같은 경우에도 또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서민들의 애한 이런 것들을 네. 좀 다루다 보니까 아, 또 이번에도 또 초원에서 또 너무 무겁고 되게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화는 굉장히 즐겁게 영화관에서 당시에 그 너무나 주옥 같았던 그런 민중가요들을 다 같이 정말 떼창을 하면서 극장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즐겁게 보고 또 극장 나오셔가지고 또 맥주 한잔 드시면서 야 나 노래 부르러 들어갈래 그러면서 다시 극장에 들어가서 그 시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지금을 또 생각하고 또 민중가요도 같이 다시 제2의 제3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어서 레미제라블급 영화네요. 그 시절 역사와 사회와 노차사 노래라든가 이런 거 거의 다 나오죠. 조과 청춘. 조과 청춘 노래 찾는 사람들. 네. 자, 네. 어떤 배역인지 간단하게. 아 이영호라는 네. 역할이에요. 네. 그 이제 노동 현장에서 네. 불의를 보면은 엄청 화를 내고 네. 그리고 뭔가 성질이 엄청나게 다혈질이면서 네. 그러면서 인간미가 넘쳐서 이 노동자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 실제 근데 이번 영화에는 80년대 90년대 저희들 너무 마음을 아파했던 열사들이 네. 다른 이름으로 네, 맞아요. 그 열사님이 네. 주인공처럼 나오는 거죠? 네. 학생 열사들의 이른바 그 너무 많은 죽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아마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그런 생각의 태동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 모교인 중앙대학교 의문사로 돌아가신 이내창 열사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균관대에서 압사사고로 돌아가셨던 압사 이렇게 포괄적인 압사로 네. 돌아가신 김기정 열사 네. 그리고 이철규 그러니까 조선대 이철규 열사 네. 이 세 분이 사실 약간의 시대도 다르지만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이 선배님들이 너무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을 같은 학교에 이렇게 다니는 걸로 묘사를 해서 세 분의 열사를 영화 속에서 부활시키고 싶었고요. 이게 티저 영상 보시면은 아, 저 사람이 그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그냥 다 녹아 있고요. 그분들이 계셨으면 지금도 얼마나 또 활발하게
좀 활동하고 계셨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함께 그 시절을 뜨겁게 살았던 그런 청년 학생들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영화의 가장 중요한 어떤 태제인 것 같습니다. 제 시대 배경은 1992년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 92년도. 네. 이쯤에서 최영석 판사 자수님께서 네. 자, 안진걸 TV도 처음 출연이시고 영화도 처음 출연이신데 네. 근데 바닥소리라는 최영석 판소리 가수님을 좋아하고 기억하는 시민단체 분들 너무 많은데 네. 일반 시민들은 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판소리 한 대목 네. 한 소절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진짜 뜬금없는데. 그렇죠. 네. 에휴. 그 제가 판소리 가수가 혹시나 이제 우리 영화를 뭐라고 설명할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주변 엽서가 좀 적어왔었거든요. 네. 적어왔는데 그냥 이건 적어 소리꾼으로 쓴 건 아닌데 그냥 장단에 얹혀서 해보겠습니다. 네.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과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를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모시는 일이 영화 초혼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정신과 노래로 지금 힘을 내는 영화가 초원이라. 사명공험자 노동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젊은 청춘 20대를 노래로 싸우고 사랑하고 꿈꾸고 투쟁하던 우리 젊은이들의 영화로다. 야, 오메오메. 힘들어, 너무 잘하신다. 감독님 추임새도 너무 맛깔스러운데요. 그럼 박지영 부장님도 우리 조정감님 힘내라고 뭐 80년대 불렀던 운동권 한 소절만 그 노래가 실제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단결 투쟁가 뭐 이런 노래는 잠깐 후에 나눈 것 같던데. 저희가 동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 동지가. 철의 노동자. 철의 노동자. 철의 노동자 한 소절. 철의 노동자. 단결! 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철의 노동자. 이야. 이게 나오는 거죠? 나옵니다. 아, 네. 이거 부끄러워라. 이번 영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네. 우리 영화에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분들이, 그 노조, 그 조합원들, 아, 또 네.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들이 직접 뭐 후원도 해주시고 투자도 해주시고 심지어는 출연까지 해주셨어요. 아, 완전히 이건 진짜 종합예술이네요. 그러니까 대규모 네. 군중신 때 그때 오셔가지고 네. 그 불꽃 연기를 보여주셨지만 그때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영화 출연도 처음이고 근데 다 서울 막 지방에서 다 올라오셔가지고 대전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아 진짜 다시 한번 너무나 뜨겁게 연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티저 영상에도 살짝 나오지만 이번에 그 영화 스크린에서 보시면 그분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들 함께 따라 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는 갑자기 운동권 노래 나오면 오 반가워 바이처럼 네. 또 뭐 아무튼 사랑 노래 뭐 몇 개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정면으로 다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네. 영화 레미제라블 네. 민중의 노래처럼. 맞습니다. 네. 와, 좀 운동권 노래 좀 아시잖아요. 93년도에 대학 들어가셨으면 아마 생각나는 거 네. 우리는 그냥 바이처럼? 네 바이처럼. 전화카드 한 장? 아 전화카드 한 장이 응답하라 시리즈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아, 그래도 나와요? 야, 이거 나는 모르는데. 옛날 80년대, 아, 90년대 네. 학생운동 있거나 학생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있거나 또는 노조 활동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저도 아니 뭐 왜냐면 대학 안 가고 고등학생 네. 출신 중에도 민주시민으로 넥타이부들 대모 참여자 많으니까 다들 보시면 추억에 적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처럼이라든가 사계라든가 이런 저희 영화도 아, 사계는 압니다. 네. 빨간꽃, 노란꽃. 네. 네. 실제로 다 연주를 하면서 네. 노래를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대학생 동아리 역할을 한 친구들이 마치 과거에 그 투쟁의 현장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고 아. 음악을 통해서 엄청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건 진짜 음악 영화다 이런 생각이 아.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 영화 개봉 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가 후반기 지금, 작업 네, 후반 작업을 열심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11월 말까지 정말 영화 잘 만들고 심의까지 받아야지만 상영회나 개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정도에는 이미 예약해 주신 그런 단체 상영
그런 문인들이 많았고 또 네. 미리 또 돈을 주셔가지고 저희들 군자금을 보태주셨는데 먼저 단체 상영 관람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것은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아. 전국 개봉을 네. 네,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2030 세대도 80년대 90년대 엄마 아빠나 이모 네. 삼촌 고모 또는 동아리 학생의 또는 과 선배님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시절에 우리 학생들의 고민과 고뇌와 네. 어떤 투쟁과 연대? 일단은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선배님들을 위한 영화처럼 보이지만 우리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연대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뜨거웠던 그 시절을 보면서 지금의 어떤 우리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뭐 팍팍하고 또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네. 지금 뭐 폭력,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네. 살고 있는데 영화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또 그 시절에 뜨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서로 치유도 하고 서로 희망도 갖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감히 네.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 그 누미 엔터테인먼트가 계속 글을 올리시는데 영화 초원 엔딩 크레딧 이름 올리고 온 1인당 5,000원 이상 그 이상도 환호하고 후원계좌 국민은행 848-601-04-297-609 예금주 한국영화배우조합 초원 후원계좌 전용 그래서 하셔야겠네요. 지금 네. 지금 바로 해. 지금 바로 만원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건데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 갖고 네. 자 불러주세요. 근데 그 입금자 명에 그러니까 이 본인의 이름을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848-601 안진걸 화이팅 이렇게 쓰셔도 그대로 엔디크레딧에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4-297-297-609 네. 두 분 이야기 좀 하고 있어요. 바빠 지금 국민은행 네. 그다음에 5만 원 형님 여기다가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5만 원 즉석원 역시 의리와 열정의 사나이. 먼저 그럼 시사회는 한 겨울쯤에 하게 되나요? 겨울에 이제 저희가 겨울에? 목표는 12월 달에 네. 이제 시사회 네. 상영회 시사회를 전국 상영회를 할 예정이라서 네. 그때 되면 이제 다 만들어지면 저희가 상영 후원해 주셨던 분들 중심으로 상영회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아마 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은 개봉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한 시간 다 돼서 네. 최홍석 네. 배우님께서 여러분들 그 다 지난 노래가 절대 아닙니다. 그 정말로 그때 살아있던 민중가요가 지금 또 다시 살아와서 우리 삶에 희망을 주고 힘을 줄 거라고 진짜 믿거든요. 그래서 초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번에 저랑 같이 영화 배우로 우리 이제 영화 배우 뭐 행사에 초대받아요? 먼저 가야죠. 시사회 앞에 서가지고. 저기 대종상 청룡 영화제 우리 가도 돼요? 갑시다. 턱시도 막 하고 갑시다. 둘이 서 있으면 엄청 웃기거든요. 일하고 생겨도 영화에 나옵니다. 예, 일하고. 네. 자 우리 네. 감독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아 일단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요즘 굉장히 팍팍하고 힘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어묵한 시기가 지나고 또 다시 한번 또 희망의 싹이 틔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또 계절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또 우리 민족이 가진 그런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힘과 그런 원동력과 정신들을 이 영화에 똘똘 모아서 한번 잘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꼭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노래 부르고 같이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영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명을 다 바쳐서 영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독님. 방금 제가 감독님 말 들은 J.O. 엔터테인먼트네요, 정확히. 네. J.O. 엔터테인먼트 곱하기 누미아띠에서 티정상 올렸는데 저도 구독했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렀고 제가 여러분 주소 하나 올려놓을게요. 초원 다시 네. 부르는 노래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현재 한 3,000~6,000명 정도가 보고 반응이 좋네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서 직접 보시고 댓글도 28개나 달렸는데 구독, 좋아요, 댓글 달기 해주시면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 많이 보면서 영화를 다 보러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시국은 엄중하고 정세는 정말 괴롭지만 슬프지만 영화 초원은 너무 좋은 영화고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 조정리 감독님 그리고 최용석 판소리 가수님까지 모셔서 방송을 했습니다. 박정보 원장님은 이 소식을 그냥 오신 거예요. 응원하고 싶다. 그리고 섭외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박정보 원장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영화 초원 여러분 후원도 그 다음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송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초원 하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영화 초원 화이팅! 안녕.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